여러분은 수심 3km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춥고 압력이 높아서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녹색에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쿠키 커터 상어예요. 이 상어의 목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서 물고기와 다른 맛있는 먹이를 유인합니다.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서 고양이 크기 정도예요. 갈색 피부와 큰 녹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매일 밤 이 생명체는 수면 위로 올라와 백상아리와 고래, 심지어 황새치까지 뒤쫓습니다.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둥근 입을 볼 수 있어요. 물기만 한 게 아니라 이빨을 톱처럼 사용합니다. 쿠키 커터 상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먹이를 보면 쿠키 모양으로 한 입 베어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잠수함은 무슨 맛일까요? 다음 상어는 자동차 길이 정도 됩니다. 이 상어는 겨우 100마리 정도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상어를 만난다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상어는 엄청나게 큰 입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형이죠. 그에 걸맞게 넓은 주둥이 상어라고 불립니다. 몸을 웅크리면 입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어는 위험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요. 입을 벌리고 헤엄쳐 다니면서 플랑크톤과 다른 수중 먹이를 걸러냅니다. 이 상어는 입안에 빛을 내는 특별한 장기로 작은 갑각류를 유인합니다. 깊은 바닷속 완전한 어둠 속에서 헤엄칩니다. 그래도 미소는 멋지네요. 환도상어 또한 거대한 신체 부위가 있는데 꼬리예요. 상어 몸체의 거의 절반 길이이고 마치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보여요. 꼬리를 이용해 사냥하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상어는 물고기떼를 몰래 덮쳐 꼬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놀라게 하려는 작전이에요. 궁지에 몰리면 꼬리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어의 가장 좋은 점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자리 상어. 세상에는 꽤 다양한 종류의 전자리 상어가 있어요. 얌전해 보이지만 여전히 상어예요. 이 상어는 가오리처럼 납작하고 피부 무늬 덕분에 해저에 쉽게 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장술 때문에 잠수부들이 실수로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상어는 아니죠. 이 상어는 빠르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보다는 작은 물고기를 더 좋아해요. 뿔 상어는 눈 바로 위에 뿔처럼 생긴 두 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상어 세계의 할아버지로 공격적이지 않고 천천히 헤엄치고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깨어있어요. 성게와 갑각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에요. 거의 발이 있는 것처럼 해저에서 지느러미를 움직입니다. 이 상어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상어보다도 무는 힘이 강합니다. 좋아하는 먹이의 껍데기를 으스러뜨리려면 튼튼한 이빨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언가 공격하려 든다면 조심하는 게 좋아요. 뿔 상어는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가장 못생긴 상어 대회가 있다면 마귀 상어가 단연 우승을 할 거예요. 생긴 모양도 이상하고 분홍색 수중 오토바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긴 꼬리와 아주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고 오징어를 즐겨 먹습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교활합니다. 너무나도 기발한 비밀 오징어 잡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상어는 오징어 뒤에서 헤엄치면서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물론 오징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 상어가 점심을 굶지는 않을 거예요. 상어가 입을 벌립니다. 상어의 턱은 피부 주름에 연결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턱을 입 밖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어니까 이빨이 날카롭죠. 긴 턱은 사냥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식사가 끝나면 턱은 입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상어는 일본 해안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고 일본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닌자 상어보다 더 멋진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닌자 랜턴 상어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튜브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갑자기 빛나는 점이 멀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빛은 파란색으로 빛나는 머리예요. 마치 머리가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닌자 랜턴 상어는 피부가 검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팔 크기지만 작고 날카로운 이빨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상어가 왜 빛을 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맛있는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일까요? 또 다른 이론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불빛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고요? 망치머리 상어. 이 흉포한 상어는 무게가 0.5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열대 바다에 살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상어 중 하나입니다. 눈은 망치 모양의 머리 측면에 위치합니다. 거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특별한 목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를 위아래로 들어올려 더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오리입니다. 바다 바닥을 따라 헤엄치는 납작한 물고기로 모래와 바위 조각처럼 위장하고 있죠. 가오리는 주변 환경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위험한 것들은 대부분 헤엄쳐 지나가죠. 하지만 망치머리 상어의 눈은 모든 것을 봅니다. 이런 백상어, 망치머리 상어, 그리고 다른 큰 상어들은 약 25년 정도 삽니다. 하지만 훨씬 더 오래 사는 상어가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는 300년에서 500년을 삽니다. 주로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살아요. 어둡고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코로 먹이를 찾습니다.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강한 압력을 견뎌내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크고 가장 느린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북극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그린란드 상어 한 마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400살은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상어는 잡식성입니다. 돌고래, 다른 상어, 개, 성게, 작고 큰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핫도그 돼요. 아니요, 핫도그는 농담이에요.
하지만 본인 헤드 상어는 약간 다릅니다. 식단의 절반 정도는 해조류를 먹습니다. 사실 망치머리 상어와 관련이 있지만 머리는 망치보다는 삽처럼 보여요. 삽머리 상어? 이 상어가 헤엄치는 것을 본다면 이게 바다뱀이나 거대한 벌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주름상어는 많은 상어들처럼 바다 밑바닥에서 헤엄치는 걸 좋아합니다. 마시는 것을 쫓을 때 마치 뱀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뱀처럼 먹이를 통째로 꿀꺽 삼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약 20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톱상어는 길고 납작하며 매우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에 있는 이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각 이빨에는 전기 수용기가 장착되어 있어 톱상어가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배에 레이더처럼 감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먹이가 근처에 있을 때 상어는 헤엄쳐 올라가서 코로 공격을 하고 마치 칼솜씨를 뽐내는 기사처럼 코를 이리저리 흔들어요. 이 상어가 지나갈 때는 눈을 깜빡일 시간도 없을 거예요. 방금 그거 보셨어요? 이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어인 짧은 지느러미 청상아리를 소개합니다. 최대 시속 55km로 헤엄칠 수 있어요. 육지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빠른 거예요. 치타보다 느리지만 대부분의 개보다 빠른 속도죠. 온혈 동물인데 상어에게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덕분에 보통 상어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춥고 먼 곳까지 헤엄칠 수 있습니다. 황새치는 훨씬 더 빠릅니다. 최대 시속 90km로 헤엄칠 수 있어요. 상어는 아니지만 여전히 놀라운 생물이에요. 병조에서 황새치는 당연히 우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빠릅니다. 코 옆에 특별한 기름을 뿜어내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기름은 코를 통해 퍼지고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옵니다. 이 특별한 기름은 방수 효과가 있어서 황새치가 빠른 속도로 물을 미끄러지듯 통과하게 해줍니다. 바다 생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손을 올리고 태즈메니아 붉은팔 물고기를 맞이하세요. 이 물고기는 여느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고 걷습니다. 지느러미 같은 손을 사용해서 바다 바닥을 걸어다녀요. 바다 바닥을 걸어다니는 이 물고기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집에 데려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그냥 손을 흔들고 헤엄쳐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 종의 명칭은 뱀피로테우스 임페르날리스이고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로 해석됩니다. 맞아요.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름 검붉은색 밑부분의 뾰족한 가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실은 몸을 안팎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아기 고양이처럼 해가 없어요. 마치 드라큘라가 겁을 주긴 했지만 피를 빨아먹는 송곳니가 없는 셈이에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바다 표면 근처에 떠있는 식물과 동물 물질의 입자를 먹고 삽니다.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 뱀파이어 같은 외모는 그것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큰 생물을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안쪽 피부의 뾰족한 부분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몸을 뒤집는 건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또한 색이 없지만 포식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물 발광 입자로 가득 찬 물질을 발사합니다. 바키타. 멕시코 해안에서 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은 완벽한 휴가처럼 들립니다. 태양, 푸른 물,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 잠깐, 뭐라고요? 바키타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인사를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스페인어로 작은 소를 의미하는 바키타는 작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눈 주위에 검은 반점들이 있어서 마치 바다 판다처럼 보여요. 한 마리를 보게 된다면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주로 어망에 우연히 휘말리기 때문이에요. 야생에는 1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 드래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어린이 판타지 영화 주인공 같아요. 블루 글라우커스라고 불리는데 블루 드래곤 또는 블루 엔젤이라고 불려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같은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연체동물의 일종이고 겨우 3cm 길이까지만 자라요. 우리가 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체동물의 밝은 아랫배입니다. 등으로 떠오르는데 파란색이 물의 파도와 함께 섞이는 것을 돕습니다. 블루드래곤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기도 해요. 보통 피잘리아 피잘리스라고도 알려진 작은 불에관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블루드래곤은 침세포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두는데 본질적으로 상대의 방어 도구를 훔치는 셈이에요. 위협을 받으면 저장해두었던 침세포를 발사해서 적을 향해 작은 불에관 해파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적을 공격해요. 엄청난 양의 침세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견하거든 만지지 마세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감탄하는 게 최고예요. 배럴 아이피쉬.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력을 원했다면 배럴 아이피쉬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초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배럴 아이피쉬는 투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눈과 뇌가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웅장한 생명체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얼어붙을 듯한 기온과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표면 물에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압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깊은 바다를 생각하기만 해도 등골이 떨린다면 계속 시청하면서 더 많은 심해 생물에 대해 배워보세요. 배럴 아이피쉬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왜 물고기가 투명한 머리를 갖게 됐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당연해요. 이 종이 1939년에 발견된 이래로 배럴 아이피쉬의 눈은 똑바로 앞만 보도록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터널 시력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의 과학자 브루스 로빈슨과 킴 라이젠 비클러는 최근 이 물고기가 눈을 수직으로 움직여 반투명 머리 윗부분을 통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근처에 포식자나 먹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투명한 머리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먹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럴아이피쉬는 해파리와 작은 물고기 종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 밤에 바다에 잠수한다면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공 산호초가 피어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보기 위해 손전등을 켜는 순간 튜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릴 테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메갈로돈, 고래 상어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상어가 아니에요. 만약 전체 상어종이 왕국이라면 선사시대의 메갈로돈은 바다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메갈로돈은 오래전에 바다를 누볐어요. 약 1590만 년에서 260만 년 전, 초기 중신세부터 후기 선신세 사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멸종된 지 오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거대한 바다 동물에 대해 알고 나면 놀랍니다. 메갈로돈은 길이가 14m에서 18m까지 될 수 있고 주둥이 너비가 1.8m에 달하기도 했어요. 한때 메갈로돈의 이빨이었던 18cm 길이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 동물들이 오래전에 멸종된 사실이 반가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몇몇 모험가들은 언젠가 이 괴물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덤보 문어. 보는 사람에 따라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소름 끼칠 수도 있는 이 생물의 공식 명칭은 그린 포테우티스라고 해요. 좀 더 캐주얼하게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덤보 문어라고 불려요. 비록 문어가 아닌 코끼리 덤보는 큰 귀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이 사랑스러운 문어가 바닷속 이웃들에게 놀림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 문어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계시죠? 길이가 겨우 20cm 정도고 바다 바닥 위를 맴돌며 달팽이, 벌레, 그리고 해류나 바다 분출구 근처에서 발견한 다른 먹이를 먹으며 생활해요. 덤보 문어에는 거의 17종이 있고 모두 크기, 색깔, 신체 부위가 달라요. 이상한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면 심해가 인간에 의해 거의 탐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미래에는 심해에 더 많은 신기한 동물들이 발견될 거예요. 씨 엔젤. 이 바다 생물은 매우 귀엽고 이름도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햇빛과 사탕만 먹고 살진 않아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다 나비예요. 바다 나비를 잡기 위해서 점액 덫을 놓고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스쿼트 아네모네 새우. 이 새우는 아주 작아서 길이가 1.3cm에 불과해요. 또한 독특한 행동 때문에 댄서 새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동요하면 머리 위로 엉덩이를 올리고 춤을 춥니다. 잠수부들은 또한 이 새우들이 언제든 손 위로 뛰어올라 청소를 한다고 해요. 코코넛 개. 이 녀석은 꽤 소름 끼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해가 진 후에요. 다 자란 코코넛 개의 길이는 약 90cm입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코코넛이지만 도마뱀과 심지어 큰 새를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슬렌더 스나이프 뱀장어. 이 뱀장어는 날씬하고 긴 동물로 해양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길이가 122cm이고 척추에 적어도 750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바다 졸음. 바다 졸음은 어두운 구석이나 심해에 숨어있는 생물 등 바다의 대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다는 차갑고 어두운 심해에 숨어있는 무서운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강력한 폭풍이 한 번 더 지나간 후 심해 생물들이 해안으로 떠밀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이상하게 생겼지만 어떤 것들은 1000m 이상의 수심에 사는 진짜 괴물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가장 차갑고 깊은 곳은 거대화라는 특정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따라서 바다거미, 오징어, 지렁이, 그 외 많은 동물들, 주로 무척추 동물들 또는 등뼈 없는 생물은 얕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태평양 심해에서는 미니밴만큼이나 큰 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극 해역에 서식하는 오징어는 뉴질랜드에 주로 서식하는 화살 오징어보다 몸 길이가 14배 가까이 길어요. 연구자들은 바다의 심연지대에서 이러한 수중 괴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 연구자들은 거대한 팬텀 젤리의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괴물은 수심 975m에 있었습니다. 촉수의 길이는 10m였어요. 와, 해변에서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아마 작은 물고기와 플랑크톤만 먹을 거예요. 하지만 수심 6500m 이상까지 헤엄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엔 그 거대한 젤리가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대왕 오징어와 관련된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괴물은 길이가 14m, 무게가 거의 1톤에 달해요. 그 촉수가 자동차 같은 걸 잡으면 장난감처럼 부숴버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연 지역에는 빛이 없습니다. 태양광선은 그렇게 깊숙이 침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조류나 수중식물도 존재하지 않죠. 이곳의 동물들은 주로 눈을 먹어요. 바다의 눈은 눈사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반 눈과는 달라요. 바다 표면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이나 잔해, 심지어 바다 위 동물들이 먹지 못하고 남은 것들로 구성돼 있어요. 따라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대한 오징어처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큰 생물에게는 충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깊은 수심에 사는 오징어는 먹이를 줬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불쌍한 동물이 긴 촉수까지 헤엄쳐서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릴 뿐이죠. 어둡고 추운 곳까지 헤엄쳐 들어오는 동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대왕 오징어는 하루에 약 45칼로리인 1온스의 생선만 먹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거의 50배나 적은 양이에요. 이 오징어에게 생선 한 마리가 생기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대왕 오징어가 심연지대에 먹이가 부족할 때 수면으로 올라와서 먹이를 찾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많은 그린란드 상어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2200m 깊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보다 두 배나 느린 시속 1.2km로 헤엄쳐요. 이 느림은 해저 생물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의 일부예요. 그래도 먹이를 잡아야 할 때는 짧은 순간에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식자 스타일에서 청소부 스타일로 식단을 바꾼 이유는 수면에서 떨어지는 먹이가 곡물보다 많다는 환경을 고려한 거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대부분 6.5m 길이로 최대 400년까지 매우 오래 살 수 있어요. 또한 신진대사관들인데 이것도 장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린라드 상어는 차가운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상어의 조직은 몸 전체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정 화학 화합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어요. 즉, 일종의 천연 부동액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으로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큰 동물이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는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물고기를 질량이 수백 배나 큰 고래와 비교해보세요. 고래는 신진대사율이 더 높아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열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죠. 나아가 더 큰 동물은 더 큰 먹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서 겪는 힘든 문제나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또한 온도가 낮을 때 몸이 더 커집니다. 그린란드 상어가 완벽한 예의고 거대한 바다 거미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거미는 일반적으로 흔한데 1mm의 아주 작은 거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더 깊은 곳에는 1m 길이의 거인이 되기도 해요. 차가운 물에는 더 많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가 동물의 몸속으로 퍼져나가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생물로서도 악몽으로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튜브 벌레는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태평양 해저의 신비를 탐사하던 중 우연히 이 벌레를 발견했어요. 특이한 열수 통풍구를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화산 열수로 인해 물이 암석이나 단층이나 균열을 통해 아래로 스며들면서 이 통풍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물이 통풍구에서 빠져나오면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은 이 독성 화학물질이 섞인 수프 주변에서 살아남지 못하지만 튜브 벌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 독성 물질에도 거의 끓다시피 하는 물의 온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전체 생태계를 발전시켰어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대신 작은 박테리아가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이 박테리아는 독성 화학물질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이 아니라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튜브벌레는 입이 없고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죠. 게다가 이 무서운 벌레는 최대 2.4m까지 자랍니다.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닿지 않는 수심 500m 이상의 심해에 숨어있는데 마치 괴물 나무벌레처럼 생겼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내며 높은 바다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찾으려고 하죠. 다리 끝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작은 발톱을 확인하세요. 아이소포드는 이 발톱을 이용해 해저를 이동하는 동안 안정감을 유지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긴 안테나를 통해 주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 안테나는 몸 길이의 절반 정도에 달해요.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는 몸 크기에 비해 눈도 꽤 큰 편이에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30c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인내심이 강해요. 저 아래 동물들은 먹이를 거의 구할 수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때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놀라울 정도로 느려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5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얘기만 해도 배가 고파지네요. 2006년에 한 생물학자가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는 심해가 섬의 법칙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육지에서 고립된 지역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이 발달해요. 둘째, 작은 몸집을 가진 생명체는 큰 육지의 생명체에 비해 고립돼 있을 때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경쟁과 포식자도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심해 생물에 대한 게 많지 않아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더 거센 폭풍이 몰아쳐서 심해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세계 일부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